뉴비 와 10승천 뉴비 순환하고 싶은데 맨날 사서 되는 뉴비입니다. 허허 좋을 때지 심장까지 갔는데 승률이 너무 낮아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조강보험 괜히 샀나? 편향을 너무 아꼈나? 너무 냉기밀집만 집었나? 냉기밀집이 나오면 냉기밀집을 집는 게 낫지 않을까? 냉기밀집 안 나올 때 똥꼬 슈어 하는 거 아님? 밀점집. 최적화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디펙트 1막 그렇게 급하진 않아서 비탄도 있고. 여기서 눈알 튀기는 조금. 아이 저 번구 너무 좋다. 잠깐만 이거 아니 해상도가 왜 이래? 눈알 키기에 좋은 카드긴 한데 이 상황에서는 뭔가 의문이. 아광을 집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지금 딜 없는데. 아광 짚고 강화했으면 이거 맛있게 먹었다. 아광 근데 함부로 짚기 뭐좀 그렇긴 하고. 이거 포션 먹는 게 낫을 듯. 저 속도 포션 쟤는 벤치에서 노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속도 포션은 좀 쓸 일이 있으면 빨리 써버리는 편임. 다른 포션은 쓸 때가 많은데 속도 포션은 쓸 때가 존나 없어. 심장 잡을 때 인공물 속도 포션 뭐 그 정도 좋긴 한데 그건 그때고. 냉기 이거는 집는 게 맞았다고 봐요. 인하 이거 배속을 자체 배속으로 건 건가 보네. BGM이 빠른 걸 보니 딴 게 아니고 카드 픽이 너무 빠르지 않나. 근데 카드 픽이 빠른 게 아니라 배속이야. 아까 파광 집었으면 앞에 엘리트 좀더잘 잡았을 텐데. 최적화도 먹었더라면. 지금은 엘리트 좀 힘들 듯. 킹선 가슬기 관리. 부채 발현 신경 쓰는 거 좋네요. 과즙 먹어야 될때 먹는 것도 좋고. 아유 데디의 축전기까지 좋고. 빙하 있어서 축전기 살만했을 것 같아요. 빙하 없었으면은 지금 축전기가 그렇게 좀 띠가 나니까. 잼 너무 딜카드 없다. 근데 이제 빙하 데디 축전기 이 조합이 굉장히 세니까 당분간은 버틸 것 같은데 이제 지속적으로 피해줄 수 있는 거 찾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밀집 쌓이면 그냥 파지직만 던져도.
지지직 지지직 밀점 집 옥스 육강령 아니? 이게 뭐야? 아이고 불도네 어휴 불해 익명의 후원자님 만치즈 감사합니다 예 어, 하지직이 훨씬 센데 까비 아무리 킹선 낯설기라지만 하지직이 훨씬 센데 하지직이 강한 걸까 아니면 다른 디펙트 카드가 부진 걸까 아지직 3댐픽 들어가서 약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엄청 센 카드죠 저런 파지직 같은 거 딜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디펙트 잘함 그래서 난 못함 유물 이거 초커도 괜찮고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껌별? 엘리트 지금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두고 봅시다 아 편향 있으면은 괜찮겠다 편향으로 잡자 초커가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빙하 있고 축전기 있고 변을 먹자 21댐 본상 무리무리 다 좋네 일제사격 집는게 좋았다고 봅니다 저 강화 돼있었고 축전기 있고 빙하 있고 일제사격 진짜 센 카드 변형, 이제 변형, 이제 변형, 소비다! 아이 죽, 저거 고샘 수위가 더 좋아보이긴 한데 소비 강화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이렇게 소비까지 나왔으면은 진짜 포커 각이었네 빙빙 소비 강화 안돼 있었으면은 좀 애매했는데 강화돼 있으니까 소비 집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조커님 그립습니다. 아니 사실 별로 그립진 않습니다. 뭐랄까 소비 있으면은.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 든든하다고 하면 뭔가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거 여기 있었나? 조각 모음 괜히 집었나? 괜히 집은 감이 있어요. 이미 소비 있어서 밀점집 다 챙겼는데 편향도 있는데. 투머치 밀집입니다.
그때 디펙트 하면서 밀지 못 참지. 아, 그래도 이건 잡았어야지. 예열 느려져. 메아리까지. 왜 여기서 메아리 나풀? 것까지 보면은 진짜 조각 모음이 투머치였음. 더 도드라지는 게 지금 부채 생성 카드가 없어. 님 지금 덱 스물 두 장인데 스물 두 장이면은 내 턴 동안 뽑아야 다 뽑을 수 있는데 거기서 구체 생성하는 거 다 써봤자 꼴랑 네 게임. 아 지직 원구 빙하. 그래서 지금 밀점집 다 놀고 있어. 밀집이 놀고 있다고. 에고 샘수이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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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위. 안돼 안돼. 오샘추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방금 길게 말했죠. 응 냉성함 주워. 스테이. 알고리즘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두바퀴째는 이제 밀집 든든하게 쌓여있어가지고 부채도 많고 해서 좋은데 첫바퀴째 너무 약함. 근데 그 첫바퀴가 내 턴입니다. 전기 안 맞았어. 뭐야? 병아리. 병아리 좋지. 이펙트 첫 바퀴 돌고 있다. 이것도 리트 각인가? 득득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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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냉기 밀집이지. 버섯들 기수도 안 나죠? 다 별론 듯. 지금 구체 슬롯 빨리 채워야 되는데 아까 꽃샘추위 먹었어요. 수비 두 번이 나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수비 두 바. 근데 이게 더 방어력 높네. 제 슬롯만 지금 채울 수 있으면 엄청 강력한 덱인데 아쉽다. 컴드 두 번? 컴드 두 번으로 빙하 찾아보는 게 일단은. 아 나왔다. 거대한 벽 재구성 나오고 앉아있네.
서버는 애매했을 것 같아요. 지금 드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애매했을 거임.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살았네? 아, 돈 준 건가? 아니네? 잡았네? 하하오. 붙이 없어서 핵 분열도 못 쓰겠네. 병아리라 자가수리 두 번씩 쓰면서 체력 관리할 수 있겠다. 이펙트 광명 난이도. 애가 두 바퀴째부터는 지금 엄청 센 덱이라 투사는 찌그러뜨렸을 것 같고. 아, 근데 생각보다 투사 힘을 엄청 많이 주셨네. 뭐임? 투사 우락부락한 거 봐. 42 곱하기 2. 언제나 고하루 같았던 투사의 또 다른 모습. 편향 있어서 어지질 짚으셨구나. 안구도 괜찮아 보임. 어차피 냉기 밀집인데. 스네코도 나쁘진 않은데. 뭐 비세장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방금 보스물은 셋 다 괜찮았음. 지금 방구 쓸만한 게 어차피 냉기 밀집이라 상대가 공격하든 안하든 빙하 쓸 거라서. 소비 쓰는 게 맞지 않았나? 이제 스네코 집어서 카드를 두 장 더 뽑기 때문에 훨씬 빨라졌다. 아까 20장 뽑을 때 4턴 필요했는데 이제 3턴이면 되죠. 따보. 스네코에도 따보 괜찮은데. 플러스 아니면 안 괜찮고 플러스면 괜찮지. 으악. 순애. 아니? 감초 생강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굴도네. 이거 근데 이거 창방 컷이랬나? 아, 심장은 갔다고. 대기 지금 세긴 엄청 세서. 어떻게 죽은 거지? 이 디펙터는 누구인가?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가? 오브라 디 인호. 이거는 암전이 더 괜찮은데. 아유, 이거 소비, 과소비, 과소비, 과소비! 아, 이번에는 진짜 소비 필요 없었고, 이거 편향 그냥 써야 된다. 이거 편향 써야 되는 근거는 너무 간단한데. 저 편향을 안 쓰면 저 동서남북 죽을 때까지 안 쓰이잖아. 해고. 또샘 또위.
스네코라 이번에는 거를 반했지. 아, 와 룬 축성기. 꼭샘추이 진짜 즐기게 나오네 저거. 엘리트 갈만한 듯. 꼭샘추이 집착 미쳤다. 아 오리얼콘. 서지 두 번 쓰는 게 낫지 않았나? 소비 집은 거 과소비였는데 룬 축전기 나오면서 또 괜찮아졌네. 세옹지마. 퓨처 비전. 이거 받은 거는 핸드 관리를 좀 했어야 했던 것 같은데? 안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길게 얘기하자면은 어차피 그러니까 덱을 뽑을수록 뽑을 카드 더미가 줄어들면서 와 밀집봐. 다음 턴이 어떻게 될지 다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계를 해야. 그리고 이거 카드 먼저 보고 림 먹었어요. 뭐 이번에는 상관없지. 아니 꽃샘수이 다 거들떠도 안 보시더니 냉정함 나오니까 이제야 이쪽을 보는구나. 고샘수이도 가끔씩 좀 쳐다봐 주시길. 안 죽었으면 잘한 거긴 한데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왜 축축 안 하고 빙빙. 아 이건 편향 쓸 필요가 없지. 손에만 보인다. 킬각 아니었나? 밀지 몰리는 건 못 참지. 아 밀지 못 참아 밀지. 솔직히 못 참은. 나였어도 10승천이면 밀지 볼렸겠다. 킬각이 뭐가 중요함? 내 냉기구체 30 되는 게 중요하지. 스네코 평형 좋다고는 못하겠는데 안쓸 정도는 아닙니다. 아 스네코 있네 평형 안써야겠다 이 정도는 아니고 좋지도 않음. 그냥 평형이 좋아서 쓰는거지 스네코랑 잘 어울리진 않음. 이거 졌나? 심장까지 갔다고 돼 있는데 심장을 잡은 건가? 심장한테 잡힌 건가? 스네코어가 아니면 이길 것 같은데. 아 궁금하다. 빨리 넘어가자. 와 화석이다.
눈보라 필요 없을 듯. 그냥 번구만 때려도 되는데 밀집이 워낙 높아서. 에이. 눈보라가 강화돼서 유혹했네. 눈보라 저거 강화한 데 있었으면 안 집었을 텐데. 괜히 강화돼 있어가지고 쓸만하게 보이는 착시효과. 그 밀집이 좀 모자랐으면 몰라. 밀집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그냥 전기 몇 개 올려놓으면은 딜 다 나올 거라서. 지금 냉기 저만큼 영창에서 눈보라 딜 쌓은 것보다 전기구체가 넣은 딜이 더 많음. 아 밀집, 밀집 보고만 있어도 든든하네. 버퍼 냉정함 둘 다 픽은 괜찮았다고 보는데, 픽은 괜찮았는데 뭔가 원하는 카드만 골라 집으시는 느낌? 근데 어쩔 수 없어. 10승 선인데 뭐. 승천 올라가면서 이제 알아서 보쌤 주위 집겠지. 샘추인 냉정함 동시에 뜨면 당연히 냉정함 집겠지만 구체슬로 남는데 구체슬로 못 채우거나 이럴 때는 옥샘추이라도 써야. 옥샘추이 나쁜 카드도 아니고. 6댐 9댐 완전 타격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원래 디펙트 카드가 다 그래. 띵띵띵. 뭐지? 뭐가 좀 괜찮아 보이지? 딱히 맞돌이처럼 보이는 게 없네. 과거 타격 제거? 에너지 포션 괜찮은 것 같은데? 재련의 축복은 뭐 지금 다 강화돼 있어서. 아 잠깐 뭐 버리지 방금? 깎아? 괜찮은 거? 깎아버리는 거 괜찮은 거 같은. 어차피 지금 전기 몇 개 올리면 딜 나올 텐데. 뭐 써지 변신? 모임? 뭐지? 왜 안심? 방패가 인공물 빼니까? 근데 저 카드 지금 홀로그램도 없는데 다시 뽑으려면은 세 턴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근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계산하면 나오는 문제라. 결국 던진 편향. 아니, 써지. 인공물 때문에 안 쓴 것 같은데. 이게 대꽃점이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템포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게임은 원하는 만큼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카드를 넣는 게 전부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5점에 투자한 만큼 템포에 투자가 안 됐을 수도 있어. 조각 두 번이 낫지 않았나? 지슬로도 안 빼먹으니까. 맛있다. 잡은 것 같은데 여기서 질 수가 있나? 축전기 두 번, 축전기 두 번, 축전기 두 번, 버퍼 쓸모없는 거. 아 이거 부채 슬롯 너무 낭비인데, 과소비인데. 아 눈보라 두 번. 아니 캘리 버프 있는 것처럼 하시네. 님 캘리 없어요. 이것도 고동 몇 대 맞아주고 저 감정의 조각 발동시키는 게 좋아. 이번엔 그렇게 했네. 아 소비 그만. 아 소비와 오월이다. 배치워터 이겼네. 요약하자면은 밀집 높은 거 좋지만 밀집을 얻는 만큼 그만큼 내가 가진 돈이 한정적인데 그 돈을 전부 밀집에 쓰지 말고 뭐 템포라든가 뭐 이런 데다 좀 골고루 스탯을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승선하실 때 이렇게 밀집 막 999 찍고 그래야지 뭐. 그럴라고 슬더슬 하는 거지. 좋습니다.